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너무 좋아. 여긴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악수 한 번만 부탁드려요. 네. 네, 지금 잡고 있는 이 손이 바로 똥손입니다. 저도 똥손입니다. 아, 같은 똥손 반갑습니다. 근데 네, 오늘 좀 엘레강스한 느낌으로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네. 이 똥손으로 엘레강스 취미가 가능할지 그래도 궁금해요. 오늘 뭐 만들고 이러는 건가 봐요? 가능하죠. 오늘은 똥손도 가능하게 똥손도 이제 금손으로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다 디자인이 엄청 다양하네요? 네, 다양하죠. 오, 이거 장난 아니다. 네. 이야, 상당하네. 저희가 마음에 들어요. 이거 하나 좀 구매해보려 하는데 얼마인가요? 이거 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600? 네. 600이 누구 집 이름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 이거 못 사겠네. 자기가 원하는 걸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네.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 예쁜 것 같아요. 얘 네. 뭐예요? 얘는 이제 후마타 고사리라고 하는 애예요. 귀엽다. 갈색은 아닌데 우리가 아는 고사리랑 다른가 봐요. 그렇죠. 그거하고 좀 다른 거죠. 어쨌든 이 친구 하나랑 네. 이 친구도 하면 예쁠 것 같은데요. 얘는 피토니아 화이트예요. 예쁘다. 얘도 예쁘죠. 이건 뭐예요? 얘는 보스턴 고사리예요. 고사리만 골라요 제가? 근데 까처럼 좀 큰 막 개암 개석들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어디서 고르면 돼요? 오늘은 이제 큰 개암석 말고 네. 테라리움을 만들어 볼 거거든요. 테라리움이 뭔가요? 원석인가요? 아니요, 테라리움은 이제 유리병 안에다가 우리가 작은 생태계를 만드는 거를 테라리움이라 그래요. 드디어 재료가 다 완성됐어요. 네. 이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들기 전에 네. 이 식물은 네. 저희가 오늘 만드는 유리병에 비해서 너무 커가지고 다른 식물로 한번 교체를 해서 만들어볼까 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는 잘 걸었다 해놓고 그 유리병마다 뭐 모양이나 다 다르잖아요. 네. 가격별로 좀 상의하겠어요. 그렇죠. 이제 유리병 크기마다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가격에 맞춰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유리병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친구는 대략 얼마 정도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대. 2만 원대? 네. 2만 원대면 괜찮네요. 네. 이거 약간 그 오레오 가루 같아요. 네. 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 설마 제가 아무리 돌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여도 안 먹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발산을 합시다. 아우 답답해 이거 어느 세월에. 얼마큼 깔아야 돼요? 한 이 유리병에 한 2에서 3cm 높이 정도 깔아주시면 돼요. 선생님 그 정도면 부읍시다. 그 정도면 네. 테라리움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끼 중에 하나가 이제 비단 이끼인데 네. 이제 오늘은 이제 비단 이끼를 사용을 해볼 거예요. 비단 이끼는 되게 부드러울 줄 알았는데 되게 뻑뻑한데요? 그래서 이끼는 지금 네. 이 상태가 휴먼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는 이제 흙을 넣을 거예요. 흙! 아! 네, 흙을 넣을 건데 여기에 물을 적당량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흙을 쪼물쪼물해서 반죽을 해주세요. 그럼 이것도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초보자들은 물을 얼마나 넣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점성이라고 하나요? 이게 돼야지만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죽하다 보면은 네. 딱 뭉쳤을 때 네. 이게 살짝 뭉쳐지면서 부서지는 그런 데가 있어요.
뭉쳐지지만 금세 이렇게 하면 부서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흙으로 만드는 게 이렇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지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흙으로. 아~ 내가 만약에 여기에 조금 더 언덕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에 아~ 흙을 조금 더 올려주시고. 오~ 계단식을 만들고 싶어요. 계단식이요? 네. 제일 어려운 거. 아, 그래요? 이거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요? 네. 니은자요. 나무처럼 생겼어요. 아, 네. 오케이. 저기 태정 씨는 안 하고서 대표님 다 하시. 그러니까요, 대표님. 네. 분명히 정답은 없다 했는데 정답을 왜 만들고 계세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설마 이거 만든 거 팔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 거? 유해정 리포터, 메이드 바이 유해정 리포터 해가지고. 아, 리포터님한테 팔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거를 제가 열심히 하고 제 돈 주고 사라고요? 완성됐어요. 너무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을 냈거든요. 아마존, 정글, 밀림. 이거 2만 원이었잖아요. 네. 총 비용, 그냥 딱 들었을 때만. 여기에 총 네. 들어가는 비용은 한 6, 7만 원 정도? 오, 그러면 괜찮네요. 어, 네. 궁금한 게 요거 이렇게 딱 만들어서 네.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파시는 분들도 있죠. 얼마 정도예요? 제가 6, 7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얼마 정도에 팔릴까요? 이 정도 만들었으면 한 10만 원 중후반 정도? 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혜정입니다. 혹시 이 테라리움을 원하시는 분들, 타산처럼 밀림을 뛰어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MBC 총부로 전화 주시면, 네, 받을 수 있고요. 입금은 제가 따로 계좌 안내해 드리니까 MBC 총국으로 입금하시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돌 좀 그만 보고 저 좀 봐주세요. 네. 와. 침취에 있다 보니까. 아, 침취하셨구나. 네네. 이 취미 생활이신 거죠? 네, 취미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석부적을 취미로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원래 다른 일을 하다가 친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여기 네. 아버지 사장님께서 석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작품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저도 따라하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석부작을 만들면서 심취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네.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석부작의 매력은 이게 자연을 그대로 큰 자연을 그대로 이 작품 안에 옮길 수 있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열심히 몸을 풀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태정 레인저스. 2018년 5월에 창단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27명으로 구성된 야구단이다. 야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팀이라는데. 저희 태정 레인저스는 2018년도에 창단되었고요. 누구나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내에서 모든 아이들이 야구만 좋아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열린 팀입니다. 창단한 이후 한 장학재단의 교육복지 사업으로 선정돼 야구팀원 누구나 레슨비, 글러브, 유니폼 등을 무료로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덕분에 이곳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은 선수의 길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건강하게 야구를 즐기며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고 있다. 저는 투수
있고 하는 게 재밌고 그리고 유니폼을 입어서 야구 선수가 된 실감이 나서 더 좋습니다. 저는 타격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격하고 안타를 치면은 그때 느낌이 짜릿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같은 유소년 팀과의 경기가 있는 날. 등장하는 모습부터 예사롭지 않은 상대 팀. 긴장하는 태전 레인저스. 연습 경기는 다른 팀들과의 시합을 통한 동기부여를 주기 위해서라는데. 상대 팀 같은 경우도 저번에 사실 만난 적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어느 정도 좀 전력 분석 같은 게 좀 나름 좀 돼 있는 편이어서 좀 실력에는 좀 밀릴 수 있지만 그래도 열정 면에서 밀리지 않는 경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긴장은 되는데 그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안타를 많이 칠 것 같아요. 몇 개 정도 칠 것 같아요? 한 두 개 정도 칠 것 같아요. 강호! 경례! 강호! 안 내면 진 거, 거 해봐, 해보! 거! 성공! 오른! 자, 완벽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갔는 그리고 내 배트에 딱 맞았어. 그러면 막 죽게 살 죽을 일로까지 무조건 뛰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다치지 말고. 그리고 이거 말랑 공이라서 절대 안 아파. 대단! 그렇게 경기가 시작됐다. 오케이! 초반에 아주 강한 기세로 패전팀을 제압하는 상대 팀. 잘했어! 시원한 안타 연속으로 1회 말 2점을 먼저 내주고만 태전 레인저스. 일단 작전 타임을 가져보는데. 좋아요. 니 나와. 자, 센스 하자. 성화이치! 아, 지금 그때가 때리네. 할 수 있어. 지금 제가 1점 줬는데 다음에 제가 1점 내면 되니까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2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시 신기 1점에서 점수를 만회하려는 태전. 열띤 응원 덕분인지 그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고. 엄청 좋아요. 기분이 째진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왜? 제가 그 세이브에다가 도루까지 성공했으니까요. 기운 정말 좋아요. 2대2라가지고 동점이 돼가지고 그냥 짜릿해요. 다시 동점이 된 상황. 응원 속의 부모님도 아이들도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는데. 책상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 거에서는 벗어나서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흥겨워하는 게 정말 뜻깊고. 네, 야구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조금 내성적인 면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하면 이제 시작하고 운동을 하니까 아무래도 자신감도 되게 많아지고 되게 더 씩씩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아요. 2대2 동점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3점을 상대팀에게 내어주며 그렇게 경기가 종료됐다. 네, 오늘 경기는 이제 드림즈가 태전 레인저스 상대로 5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짜릿하고 재밌었었어요. 중간에 말로 되었었는데 안타를 못 치고 아웃돼서 1점을 못 얻어가지고 그게 아쉬웠어요. 비록 5대2로 졌지만 안타를 쳐서 제가 더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어요. 패배는 아쉽지만 한 뼘 더 성장한 태전. 다시 심기일전에 실내 연습장으로 모였는데. 너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 이러면 늦겠지. 이거 바로 머리에서 바로 앞으로. 혹시 코치님이세요? 아, 아니요, 코치는 아니고 여기 원년 멤버라 가지고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면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친구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할 게 많긴 한데 또 시험 기간 또 끝나고 해가지고 막 엄청 부담감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야구단의 또 다른 공신, 열정 만수로 호랑이 센터장. 빨리 움직여라. 공이 니한테 안 간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른다. 대신 뛰어와.
수비와 배팅을 센터장이 기본 자세는 선배들이 덕분에 태전의 모든 아이들이 타석에 서서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다. 저희 이제 야구단의 이제 주 목적이 다 함께 성장하는 이제 태전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 하다 보면은 이제 모든 아이들을 다 출전을 시켜줘야 되는데 가끔 우리 하다 보면 이제 중요한 경기에서는 출전을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단원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가장 힘들고요. 조금 힘들긴 한데요. 애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약간 보람 느낄 때도 있고 뭐라고 되지? 좀 성취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가 아닌 뭔가 다른 연습 중인 아이들도 눈에 띄는데? 지금요 팁을 연습 중이에요. 투수가 존재하지 않고 배팅 티 위에 공을 올려 타격하는 티볼은 고정된 공 덕분에 야구보다 조금은 더 안전하고 쉽게 즐길 수 있어 여학생은 물론 초보자들도 함께 야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다. 처음에는 야구하려고 했는데 그거 출력이 안 돼서 선생님이 팁을 하자고 했어요. 야구보다 좀 쉬워요. 얘들아 우리 7월 말에 티볼 대회가 있는데 라인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내줘. 저는 잘 못해요. 하지만 티볼 이번 티볼 대회는 꼭 나가고 싶어요. 여자아이들이 중심인 대회니까 네. 여자아이들을 클린업 트리오의 3, 4, 5번으로 해서 오 좋아 좋아. 태전 레인저스 야구단은 아이들 스스로 즐겁고 유쾌하게 주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희 야구팀은요. 센터장님이 주체가 아니라 저희 야구팀원 모두가 주체입니다. 그래서 아동자치 회의를 통하여 결과가 나오면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센터장님께서 잘 운영해 주십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야구를 통해 오늘도 크고 작은 성장을 해나가는 중. 그리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야구 꿈나무들의 앞으로의 목표도 궁금한데. 지금 던진 자세가 이상한데 자세를 고치고선 잘하는 투수가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는 야구공을 잘 잡고 야구공을 피하지 않도록 용기를 기를 거예요. 9월에 리그전이 있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꼭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화이팅!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한 야구 선수의 말처럼 결과는 아무도 모르는 법. 지금 이 순간 그저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태전 레인저스. 앞으로도 그 멋진 활약 기대할게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늘 애쓰는 소방관들. 어느 나라든 막중한 책임감은 다르지 않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최신 소방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베트남 달랏에서 온 소방관들의 특별한 춘천 방문기를 소개합니다. 베트남 소방관들을 만난 곳은 다름 아닌 베트남 식당. 7월 2일 한국에 입국해 태백 강원 소방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춘천으로 왔는데요. 빡빡한 교육 일정 속에서 베트남 음식이 그리웠던 모양입니다. 맛있게 제대로 드시는데요. 한국에서 만난 고국의 음식, 과연 맛은 어떨까요? 아, tôi thấy là cái đồ ăn ở Việt Nam ở Hàn Quốc này thì có hương vị cũng gần giống như ở Việt Nam. Mặc dù là đồ ở Hàn Quốc thì có
có hương vị hơi khác của Việt Nam một chút, nhưng mà khi mà sang bên này được thưởng thức những món ăn truyền thống của Việt Nam thì tôi cảm thấy rất là hạnh phúc, bởi vì là văn hóa của nước tôi có thể trở thành một phần của nước bạn. 쌀국수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강원특별자치도청에 마련돼 있는 종합상황실을 찾았습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를 한눈에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바로 출동 지령을 내리는 119 종합상황실. 늘 긴장감이 가득한 곳인데요. 강원도 18개 시군의 상황을 이곳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파란 게 구구, 요거는 기탁. 이렇게 해서 출동 현황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진지한 모습으로 설명을 듣는데요. 베트남 달라시의 소방관과 베트남 소방대학 학생들로 소방 안전 체계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Sau khi được tham quan trung tâm thông tin của Hàn Quốc thì chúng tôi thấy rằng cơ sở vật chất ở đây rất hiện đại. Tại Việt Nam cũng có những cơ sở tương tự như thế này. Tuy nhiên thì các cái thiết bị thì không được đầy đủ chi tiết và chuyên nghiệp như thế này. 2주 동안 열리는 글로벌 소방 리더 과정. 입국한 다음 날부터 태백에 있는 강원 소방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는데요. 한국의 응급체계를 시작으로 장비 교육은 물론 이론과 실기를 통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소방 리더 과정은 베트남 소방대학 교수진을 대상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특성화 교육 훈련에 대해서 2주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생생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춘천 소방서를 찾았습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이 펼쳐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들인데요. 이곳에서는 또 어떤 것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응급 상황에서 소방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는 방화복, 상황에 따라 입어야 하는 특수 옷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이런 옷을 입어야 하는 소방관이다 보니 더 꼼꼼하게 만져봅니다. 조심 포스터랑 그다음에 기념 우표가 이렇게 저희 지금 전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장비 사진, 손으로 직접 적은 일지까지 강원도 소방 역사의 변천사를 만나볼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저희가 thấy các cái phương tiện chữa cháy và cứu hộ cứu nạn ở đây nó sẽ giúp ích rất nhiều cho việc cứu nạn cứu hộ cho người dân trong khi mà gặp các cái tai nạn và sự cố. 먼저 요 그 여러분 뒤에 있는 경영상 단위 차를 보여드릴 건데 5층 이하의 건물에 그 화재 진압도 하고 인명 구조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차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종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사다리가 움직이는데요. 소방 사다리 차는 화재 시 인명 구조에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차체가 크고 기능이 첨단화되면서 복잡해지긴 했는데요. 그래서 더 조작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사다리 차 시연 모습에 너도 나도 사진으로 담습니다. 베트남에 돌아가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신기한 모습이 보일지 궁금합니다. 개원을 하는 그 뒤에 이제 통그렇게 물이 올라가는 게 있어요. 방수하는 거.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재 진압 시 방해가 되는 연기를 빼주는 배연 장비인데요. 배연과 물이 함께 나오는 기능이 탑재돼 있습니다. 주니 tham quan này rất là bổ ích và giúp chúng tôi học hỏi được rất nhiều điều từ các bạn Hàn Quốc và có một số nội dung sẽ ứng dụng ở Việt Nam sắp tới. 이번엔 이동 안전 체험 차를 둘러봅니다. 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할 경우에 이렇게 영상하고 음향 장치가 장비가 장착되어 있고요.
만약 분말이 흘러내릴 소리가 난다면 그건 정상인 거죠.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 효과가 높은 교육장비인 이동안전체험차. 누구보다 소방안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지만 재미있게 보시네요. 직접 체험까지 나서보는데요. 화재와 지진 등 위급 상황이 펼쳐졌을 때 대피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늘 앞장서서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분들인데요. tham quan Hàn Quốc này thì chúng tôi được tiếp xúc với rất nhiều các cái phương tiện chữa cháy hiện đại của Hàn Quốc cũng như là những cái trang thiết bị cho cộng đồng. Thật sự là rất ý nghĩa khi mà chúng ta sẽ tuyên truyền phổ biến đến toàn dân về công tác phòng cháy chữa cháy, cứu nạn cứu hộ, thảm họa thiên tai. 우리나라의 최신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 기술을 전수해서 베트남에서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평등하다지만 규모가 작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배움의 기회가 적을 수 있습니다. 전교생이 19명인 한 학교에 2박 3일 영어 캠프가 열렸는데요. 즐거운 수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수시 돌산읍에 있는 중학교. 영어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본격적으로 영어 캠프가 시작됐습니다. 이 수업은 여수 돌산읍에 있는 5개 학교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인데요. 영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로 원어민 선생님이 직접 찾아가서 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 처음 보는 원어민 선생님이어서 그런지 학생들의 집중력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요. 지금은 이제 세계화 시대이기도 하고 여수 지역에 이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및 또 원어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세계 시민 교육으로서 더 폭넓게 아이들이 영어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게 계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고 영어 교육을 더 매진했으면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First team to answer. Their country can attack. We have many questions. You raise your hand to answer. Team, the country with the most land, many many land, wins the game. What is the answer? 미. Okay, so Minju, America. But what do we cook in the fire? Marshmallow. Oh, nice. Yeah, marshmallow. At the fire, what do students do? What do we do at the fire? 첫 수업은 팀을 이루어 함께하는 땅 따먹기. 선생님의 질문에 먼저 답을 하는 팀이 땅을 차지하는 게임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거네요. 수업이 아니라 놀이하는 것 같아요.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면은 마이크 쌤이 퀴즈를 엄청 많이 내주셔가지고 수업은 뭐라지 영어 수업은 진도를 나가야 된다면은 여기는 즐거움을 주는 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장 기다렸던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 만들기. 미국에서는 여름 캠프 때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애 선생님과 마이크 선생님이 준비한 스페셜 수업이랍니다. 우와. 오, 야, 엣지 같다. 엣지 같다.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전 자신이 만들 아이스크림 계획표를 영어로 작성한 후 직접 재료를 골라서 만들어 봅니다. 맛도 두 배, 재미도 두 배. 이런 수업이라면 매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직접 만드니까 사 먹는 것보다 뿌듯하고 더 맛있을 것 같고 기대가 돼요. 굉장히 재밌고 나중에도 또 한다면 하고 싶어요. 아이스크림 완성! 오늘 만든 아이스크림은 내일 쉬는 시간에 먹을 예정입니다. I feel pretty good. Today's class was really fun. The students had a lot of fun. They were enthusiastic. They were happy to see a native speaker. This program gives us a chance to have happy times with students who don't have foreign teachers. So, yeah, we enjoyed it. Bye-bye and see you tomorrow. See you tomorrow. Thank you for coming. Thank you. 영어 캠프의 두 번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수업이 즐거웠던 학생들은 오늘도 큰 기대를 안고 학교에 왔는데요. 둘째 날이어서 그런지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재밌는 수업이 이어질까요? And this is our schedule for today. We will talk about Mars. We will brainstorm. You will design a project. And then we will build your project, okay? 오늘의 주제는 우주입니다.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없게 되면 화성에 식민지를 지어서 산다는 내용으로 1교시 수업이 시작됐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지만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설 계획을 만들어 봅니다. The reason why we decided to work on a Mars project is because we heard from their English teacher that the kids were interested in space in general. So we thought about how we could relate space to something that could be possible in real life. Maybe in the far future, we've already heard about SpaceX project and Mars trips to space. So we thought, maybe this could be possible for their generation, so why not? 어제 만들어 놓은 아이스크림, 드디어 맛을 보는데요. 직접 만들었기에 더구나 영어 캠프에 와서 만든 아이스크림이기에 그 어떤 아이스크림보다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희의 노력과 정성이 담겨서 만들어져가지고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재밌고 또 더 맛있어서 다음에도 친구들이랑 먹고 싶은 맛이에요. 다양한 소품은 화성 식민지를 건설할 재료입니다. 전 시간에 식민지 계획안을 썼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친구들과 직접 건설을 해봐야겠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드는 우리가 살아갈 화성 식민지. 처음 만들어보는 작품이라서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서로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새로운 땅이 탄생했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협동해서 만들어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그게 합쳐지니까 되게 멋있어진 것 같아요. 정성 들여 만든 식민지는 교실 한켠에 전시해뒀는데요. 영어 캠프가 끝나더라도 화성 마을을 보면 오늘의 수업이 기억날 것 같아요. 원래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만 했었는데 이번에 찾아오는 영어 수업하니까 원어민 선생님이랑 같이 소통도 하면서 이제 놀이랑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잘 되고. 학생들에게는 원어민 선생님과의 소중한 추억이 하나 생겼습니다. 즐겁게 수업했던 캠프를 기억하며 영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흥미도 높아졌길 바라봅니다.
머리도 딱딱하니 이 노래 있거든요. 와 여름이다 하는 노래. 여름이다. 아 그러니까 와 여름하면 또 물놀이잖아요. 특히나 우리 부산은 또 바다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광안리에 왔습니다. 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광안리 요새 참 핫하죠. 사전 미팅 때 네. 태건 씨가 수많은 운동 중에서 해양 레저를 특히나 좋아한다고. 네, 너무 좋아요. 왜요? 왜, 왜? 아, 여름이 더워서 그냥 수영하고 시원해. SUP도 재밌고 그냥 배 타고 바람 받고 너무 좋아요. 좀 추천을 해준다면 여기서 뭘 하면 될까요? 아, 광안리 유명한 것을 SUP. SUP. Yes.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SUP.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나아가는 해양 레저인데요. 그 SUP의 메카가 바로 광안리입니다. 아니, 카페 중에 SUP 타시는 분들인 것 같거든요. 광안리 바다에서 특히나 많이 타신 이유가 있나요? 앞에 강안대교, 청해전에 강안대교 있고 아치형으로 밀락동과 뒤에 항령산, 그다음에 옆에 산비치가 아치형으로 만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와 바람이 제일 잔잔한 곳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나 누구나 쉽게 언제든 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광안리로 다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UP 재밌게 타면 어떻게 추천해요? 재밌게 타는 방법? 그냥 타도 되고요. 일단 내가 휴대폰을 가지고 탈 수 있어요. 멀리 나가서 사진을 같이 찍으면서 탈 수도 있고 파도가 있으면 파도를 서핑처럼 파도를 같이 탈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도전해봤습니다. 입수 전 사전 교육은 기본이죠. 래시가드 입고 반바지 입었거든요. 이렇게 네. 입어도 상관없어요? 네, 패들보드는 그냥 모래 젖을 수 있는 복장이면 누구든지 다 이용이 가능하세요. 아, 반팔 반바지도 상관없어요? 어, 네,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바다에 빠지잖아요. 네. 생각보다 멀리 갔다. 네. 그럼 어떡해요? 일단은 저희 라이프가드들이 해변에 항상 상주를 하고 있고요. 네.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 뒤를 깔아보기 위해서 조금씩 저어주시면 돼요. 이제 자세로 보면 소금장이랑 비슷하죠? 네. 물 위에 잘 뜨기 위해서 당기면서 가슴 걸칩니다. 그리고 양손 쭉쭉 뻗어서 상반신을 붙여주세요. 좋아요. 이제 바다로 나가 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탔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오늘은 좀 쉬운 것 같습니다. 허리 펴요. 결국 5초 성공.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시원하게 SUP를 즐기는 태건 씨. 게다가 신기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건가요? 알고 보니까요, SUP에서 요가하는 동작이었다고 합니다. 언니, 시원해요. 멋있어요. 와, 근데 진짜 뷰가 너무 좋네요. 역시 광안리는 이만 아니겠습니까, 그죠? 야, 근데 확실히 360도 파노라마로 뻥 뚫려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 노젓고 즐기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꼭 외로울까봐 자꾸 물이나 뿌려대고 날 할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중간에서 사랑받고 있는 그때 제가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냅다 누워버리면 됩니다. 너무 좋아요. 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광안리 해수욕장. 여러분, 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여유를 즐기기에는 SUP만한 게 없어요. 보셨죠? 안방처럼 누워있는 거. 이런 것도 이 SUP의 맛이니까 어떻게 그렇지? 광안리 사니까 자주 수영하고 레이저도 많이 하고. 태건이 다음에는 네. 뭐 머리로 일어나면서 한번 보여줘요. 예. 다음에 한번 잊혀보자. 오케이. 진짜 재밌을 거야. 나니. 준비 잘해요. Get ready for jetboat. 나니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서워, 좀 무서워. 빨리. 광안리 오면 이 제트보트를 한번 타봐야 하거든요. 다 같이 소리 질러. 바다 위에 떠리기가 서브. 아우 시작 좋아요. 사뿐하게 달려주시는데. 잠시만요. 이게 속도가 왜 이렇죠? 어머, 여러분. 얼굴 죄송합니다.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며 질주! 시속 80km로 쾌속 질주가 이어지다가 540도 코너링! 진짜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재밌거든요. 와, 대박!
저기 앞에 펼쳐진 광안대교 보이시죠? 어느 순간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표정에서 짜릿함 보이실까요? 자, 3, 2, 1, 입수! 아우! 점점 변해가는 태건 씨 표정 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자,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마지막 피날레는 그대로 또 입수! 아우! 진짜 제 인생 최고 짜릿한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센 제트부터는 제가 처음 타보는데요. 여러분 제발 타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에 물놀이는 어디? 광안리 제트봉! 이제 집에 가면 됩니까? 집에 말고 우리 그냥 시원한 거 먹을래? 아니면 커피 먹을래? 시원한 거 먹을래? 어떤 거 좋아?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제가 겨울에 여기에 팥죽을 먹으러 왔었거든요. 아 진짜?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 오늘은 빙수를 먹으러. 근데 보세요 여러분. 와 인테리어 어때요? 너무 신기해요. 정거 아니 소나무 what is it? 대나무 많고 오. 오케이 그럼 들어가 봅시죠. 여러분 여름엔 뭐다? 시원한 빙수죠. 그런데 그냥 빙수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태근 씨 여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막 젤리나 떡이나 이런 거를 넣어서 기교를 부리지 않았거든요. 이거 완전 심플해요. 심플. 소 심플. 한판 들어갔어. 여름에 또 1인 1빙수 아니겠습니까? 나눠 먹지 말고 하나씩 드세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녹색 하는 거? 녹차. 녹차? 녹차도 있어? 오케이. 너무 맛있어. 달달. 와와 와. 너무 시리네. 너무 그냥 나오죠. It's very cold. 완전 너무 시원해요. 근데 왜 팥만 들어갔는지 알 것 같아요. 팥만 있는데 다 했어요. 팥이 다 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부드럽고 그렇다고 막 과한 당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담백하면서도 입에서 싹 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건강하고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 집에서 먹으면 우리 정글에서 먹어요. 하지만 뱀 있어요? 뱀 나오면 돼. 뱀 나오면 잘 잡아줄게요. 그리고 잡아다가 바로 그냥 이렇게. 재밌기도 재밌고 약간 이국적이기도 하면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시원해요. 눈이 시원해. 그렇죠. 맛에 분위기를 더한 여름 맛집이었습니다. 태연 씨, 네. 또 우리 부산 하면은 야경이잖아요. 네. 지금 해가 딱 지고 있는데 혹시 바다 위에 둥둥 이렇게 떠 있는 상태로 야경을 구경을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이 있는데 할 때마다 재밌어요. 할 때마다 재밌어요? Yes.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오늘은 바다 위 풍경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오케이. 자, 그러면 타러 갑시다. Let's go. Right on the boat. 네, 안녕하세요. 오늘 캡틴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와, 캡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요트가 기가 많네요. 여러 가지 배들도 규모가 다 커졌고요. 그래서 아주 마켓도 전국적으로 마켓이 많이 커졌고요. 예, 뭐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거의 뭐 이런 요트들이 없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요트들이 두세 명 태우고 가는 게 뭐 불과 그게 우와, 다였죠. 비싸지 않아요, 이런? 아, 요즘 비싸지 않습니다. 초창기 시작할 때에는 네. 손님들도 워낙 수도 작았고 요트도 적게 태워나가기 때문에 그게 그때는 굉장히 좀 비쌌었거든요. 오. 요즘에는 마켓 자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금액대가 많이 떨어졌죠. 아 진짜요? 예, 아주 경쟁력 있게 뭐 타실 수 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좋네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야경을 즐길 땐 요트만한 게 없죠 또. 찬란한 건물 불빛과 아름다운 바다가 만들어낸 부산의 밤 풍경.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데요. 와 진짜 뒤쪽에 광안대교가 쫙 펼쳐지는 게 지금 멋있죠 여러분. 이게 다 요트고 다 물빛입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부산! 그리고 생각보다 요트가 엄청 굴렁굴렁굴렁 해가지고 네. 오히려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낭만 가득한 밤바다를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는 사람들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다 친구들이에요? 저희 대학 동기예요. 대학?
아, 저 대학 동기예요? 동기라고 해. 너 고등학생이 좋아해. 와, 여자들이 여자들 좋아해요. 해변에서 보는 것보다 바다에서 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좋은 추억이 됐어요? 너무 잊지 못할 추억 될 것 같고요. 어, 부산에서 맨날 보던 풍경인데 오늘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어머, 친구들 함께해서? 네. 어머, 웬일이야, 진짜. 밤에 좀 다른 분위기, 좀 매력적이다. 그리고 반짝반짝 다리도 보고 너무 시원해요. 여기 진짜 좋아요. 언어 너무 행복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놀는데 하루 종일 놀았어요. 이때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해주듯 빵빵 터지는 아름다운 불꽃들. 여러분은 어디다? 부산입니다, 여러분. 놀러와. 부산!